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인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은 무려 2억이 넘는 아주 고가의 차량을 만나러 왔어요. 럭셔리 SUV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죠. 레인지로버입니다. 레인지로버가 올해 50주년이 됐다고 해요. 1970년이었죠. 럭셔리 SUV의 선구자를 표방하면서 등장했는데 벤츠와 BMW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조금 어린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단단히 굳혀왔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2020년형 레인지로버 어떤 게 바뀌고 어떤 부분이 유지됐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저희 시승차는 상위 트림인 오토바이오그래피의 롱 휠베이스 버전이에요.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자서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서전인 차를 운영한다. 너무 멋지죠? 네, 레인지로버는 1970년에 1세대, 1994년에 2세대, 2001년 3세대, 2012년 4세대 모델까지 출시가 됐는데 그 4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네,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뭐 램프나 그릴 이런 부분이 정교해진 건 맞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해요. 실제로도 뭐 차체의 크기라든가 이런 레터링 그리고 헤드램프와 그릴이 연결되는 이런 디자인 요소는 2020년형에서도 동일한데요. 바뀐 부분이 있다면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에 LED가 더 촘촘히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142개의 LED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각도나 밝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조절한다고 해요. 이외에 이런 밑에 부분도 좀 디테일이 더 살려져 있죠. 측면에서 보니 정말 크네요. 전장이 무려 5200mm라고 하는데 전폭도 거의 2m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적이죠. 포르쉐 카이엔과 비교했을 때 전장이 30cm가 더 긴데요. 그런데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 헤드램프에서 시작돼서 리어램프까지 이어지는 일자의 캐릭터 라인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선이 기존에는 3개였는데 이번 신형부터는 4개로 바뀌었습니다. 후면에서는 이 테일램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2개의 전구가 들어가고 이 밑에 3줄짜리 전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3줄을 걷어내고 딱딱 이렇게 크게 2개만 사용하고 있네요. 조금 더 깔끔해졌죠. 네, 이 레터링은 오토바이오그래피, 즉 차량의 트림을 필기체로 멋지게 적어둔 거고요. 이 525는 525마력 페트롤 엔진을 의미합니다. 네, 레인지로버의 강점 중 하나가 트렁크더라고요. 이렇게 열면 위에 먼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아래도 열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짐을 이렇게 싣고 내리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기존 세팅값보다 5cm 정도 에어 서스펜션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속도도 그렇게 느리진 않죠. 기본 트렁크 용량은 694리터인데 이렇게 2열을 접으면 1908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닫을 땐 어떻게 닫냐고요? 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위아래가 이렇게 동시에 닫힙니다. 끝! 네,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재입니다.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 뭐 스티어링 휠이나 대시보드 그리고 이런 시트 부분에서는 아주 고급스럽게 정성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손잡이도 가죽이고요. 손잡이 뒷부분도 가죽입니다. 그리고 시트도 몸에 닿지 않는 이런 데도 다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이런 원목도 너무나 멋스럽죠? 네, 그리고 센터 펜시아는 전체적으로 터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타입의 모니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빛에 반사가 돼서 그렇게 잘 보이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부분은 터치처럼 생겼는데 물리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센터 콘솔이 굉장히 크죠. 근데 막상 열어보면은 이게 지금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공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이곳이 냉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넣어놨는데 시원해요. 여름에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겠죠. 이 모델의 진가는 2열에서 발휘됩니다.
슈퍼드리븐이라고 하죠. 기사를 둔 운행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요. 근데 굳이 얼마큼 주먹이 들어가는지 세보지 않아도 충분히 넓어요. 한 1.2m까지 레그룸을 확보했다고 하죠. 그리고 2열의 기울기는 좀 많이 젖혀져요. 총 40도까지 뒤로 기울어진다고 하네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도 이 레인지로버 차량이 등장했었죠. 주인공 한서진 씨가 저희가 타는 차는 아닌데 벨라를 타고 등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차 시승한다고 하니까 남자 선배들보다 여자 선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시승 모델에 탑재된 V8 슈퍼차저 엔진은 경량 알루미늄 구조 엔진이에요. 내부 마찰을 최소화해서 진동과 소음을 줄였는데요. 네, 그 결과 최고 출력 525마력, 최대 토크 63.8의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제로백도 5.5초에 불과합니다. 네, 차의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이 힘과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힘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분배가 되는 모습이에요. 네, 정지에서 출발할 때에도 이질감이 없고요. 이렇게 거친 노면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속도로 달릴 때도 뭐 핸들링이나 브레이크가 잘 따라오고 있죠.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시야가 확보가 잘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럭셔리카에 걸맞게 첨단 사양도 굉장히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최대 시속 200km까지 차선을 중심으로 차량을 유지해주는데요. 만약 차선이 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시속 30km 미만에서는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서 경로를 설정해준다고 합니다. 네, 긴급 제동장치는 전 모델을 기본으로 탑재가 됐는데요. 이 기능은 충돌 위협이 임박한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하고 경고를 통해 위험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레인지로버는 올해 국내에서 한 250대 정도 판매가 됐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은 30% 정도 덜 팔린 건데요. 2017년, 2018년 계속 1000대 판매를 이어가다가 작년부터 한 700대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판매량이 급감한 이유로는 프리미엄 SUV에서의 경쟁 심화가 꼽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고급 세단 중심이던 롤스로이스와 벤틀리가 컬리넌과 벤테이가로 럭셔리 SUV를 출시했고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 마세라티 르반떼도 이 시장에 합류했죠. 그리고 포르쉐와 독일 3사는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네, 랜드로버는 올해 스포츠, 벨라, 이보크 등 그 레인지로버 패밀리 있죠. 라인업을 다양화해서 이 시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실적인 약점으로 꼽혔던 서비스 부분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레인지로버와 함께 했습니다. 뭐 디자인, 성능, 주행, 내관, 외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5세대는 또 어떤 느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